3219님은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정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뒤에 나오는 사진은 보니까 보니까는 이 공항인 것 같습니다. 여행하면 여러 가지 좀 업종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주도 있겠고요. 면세 쪽도 있겠고 뭐 화장품 쪽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공주입니다. 항공 중에서도 LCC 저가 항공주를 뽑았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작년 한 110불, 고가가 110불,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110불이었는데 최근에 70달러까지, 그러니까 1개월당 7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에 대한 그 영향을 항공주들이 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한 여객 수요는 진짜 기하급수로 느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엄청 가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객 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여행주 뒤따라오는 면세, 호텔, 카지노 계속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도 WTI가 좀 크게 내렸습니다. 1% 이상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중국 쪽의 경기가 빠르게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게 결국에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대감도 나오는 것도 아마 그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CC 쪽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본 오늘 선택한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우리나라 LCC사가 몇 개 안 돼요. 제주항공 있고요, 에어부산 있고요, 진에어 있고, 네, 티웨이 항공인데 이 회사 중에 상당히 실적이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 자체가 지금 주가 움직임도 가장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막에는 분명히 실적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영업 적자가 1,039억이었어요. 그 전에는 무려 1,483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합니다. 825억 적자 흑자로 전환했고요. 2분기부터 계속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올해 예상 영업 이익은 한 1,800억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 실적이 타 LCC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것 중에서 아마 타사보다는 좀 차별화되겠다 생각이 들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요. 외국인들이 오늘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한 13만 주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무려 지금 외국인이 세 달 동안에 이전 바닥치고 올라와서 횡보하고 올라가는 기회 세 달 동안에 거의 한 300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은 80만 주까지 매수를 했어요. 꾸준히 지금 매수하는 상태거든요. 주가는 생각보다 한번 올랐다 조정받고 지금 터닝하는 상태인데 어느 눌림목에 딱 걸려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회사의 실적과 연계돼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회사가 최근에 국제선 노선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시드니, 울란버토르, 그리고 키르기스탄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 만족도 LCC 여객 운송 부분에서도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확장한 노선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가 현재 시총이 7천억이거든요. 비슷한 회사 제주항공 시총이 1조 1천억을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매출에 좀 넘는 영업이익을 갖고 있다면 이 회사 시총은 1조가 넘어야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현재 목표가를 전 고점을 넘는 한 5천 원까지 그러면 시총이 1조가 좀 넘어요. 그래서 5천 원까지 바라보고 매매하시면 제가 보기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WA항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TWA항공의 경우에는 거의 10거래일 만에 2,900원대에서 현재 3,5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보다 약 3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태성 이사님께서는 항공업종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종목들 있으십니까? 네, 저도 사실 TA항공을 좀 보았었는데 고모님이 이제 그 항공사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진에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이 티켓값을 한번 자세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를 것 같은데 단거리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지금은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000km 가는 곳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7,000km 가는 것하고 거리는 7배잖아요. 근데 티켓값도 그러면 7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2배, 3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짧은 노선을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지금은 이 LCC 항공사들이 조금은 더 큰 이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저가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다 각자 돈으로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라든지 렌탈을 통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반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주문을 하면 내가 오늘 당장 주문했다 그래서 비행기가 다음 주에 들어오거나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 수개월 혹은 내년에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적어진 비행기 수 그런데 높아진 관광객 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티켓 가격이 올라간 이 부분이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2분기에도 극대화가 되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뭐 TA항공, 진에어뿐만 아니고 대다수 LCC 항공사들이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굉장히 또 한 번 저는 빛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업황 환경도 앞서서 고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진에어도 한번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저점이라고 하는 이 15,000원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뭐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1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2만원 그리고 22,000원대 이 매물을 얼마만큼 잘 소화하느냐 혹은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뉴스들이 얼마만큼 잘 나와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가는 1차는 2만 원, 2차는 22,000원대로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